빠르게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 늘리기에 성공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FC 서울로서는 전혀 수비 디펜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아, 오장은 선수의 네. 슈팅인데 골포스트를 맞고 뒤로 흐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아주 감각적인 그런 슈팅을 보였습니다. 네. 자, 길게 나오면서 볼 잡고 있는 자, 오장은 슛! 왼쪽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김창원 반대편 크로스 뒤쪽에 떨어뜨려! 좋았고 달려드는 오장훈 선수에게 연결된 슈팅까지 잘 됐는데 그렇죠. 오늘 알 아야시 골키퍼 아주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알 아야시의 손에 또 하나가 걸렸습니다. 슈팅도 좋았어요. 자, 오장훈 선수 최근 국가대표 또 아시안게임 대표 네. 올림픽 대표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장훈 선수 슈팅하는 장면에서 알 아야시 골키퍼와 부딪혔고 알 아야시 골키퍼가 지금 넘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는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왼발 슛 날카로웠고 튀어나온 것을 재차 쫓아 들어왔습니다만 아, 자, 박상훈 전기면 왼발! 아, 높았습니다. 슛! 아! 다시 한 번! 흘러온 슛! 아, 골키퍼 맞고 강민수 뒤쪽으로 나온 볼 접었고 여기서 슛이 있던 네. 옆구문을 때리고 마는 이상우의 오른발 슈팅. 아, 아쉽네요. 이상우가 나와줘야 돼. 그렇죠. 자, 이상우 뒤에서 내줍니다. 다시 한번 자 왼발 슛. 아, 안타깝 떴네요. 볼을 잡아야 만들어 줘야 네. 기회가 생기는데 오장훈입니다. 오장훈에게 왔는데요. 어제도 좋았고 네. 흘러 나오는 공 뒤에서 2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여러 번 연습했는데 그것이 바로 빈 자리로 누가 나와줘야 돼. 그렇죠. 자, 이상우 뒤에서 내줍니다. 다시 한번 자 왼발 슛. 슛. 아, 안타깝 떴네요. 저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볼을 줄 곳을 만들어줘야 네. 기회가 생기는데 오장훈입니다. 오장훈에게 왔는데요. 어제도 좋았고. 경기 깨졌을 때 경기는 더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겠어요. 우성경 이상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편에 이진호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옵니다. 잘 잡아요. 커버났습니다. 멋진 오장훈의 발리 슈팅 벗어납니다. 뭐 오장훈 이상호가 오른쪽 슈팅도 좋고 멋진 그림이긴 했는데 그렇죠.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자, 가슴으로 잡아놨더라면 골키퍼 1대1 맞서는 상황에서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기사 지금 이상우 선수가 받고 오장훈의 발리슛 벗어났습니다. 지금 상황 아주 보기만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참 멋진 발리슛인데 그렇지만 이런 장면이 나와야만 관중들도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골은 되지 않았지만 좀 늦었습니다. 알미로 우선 포를 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달 갔습니다. 자, 오장훈 자, 과감하게 틀어주죠. 원터치하고 밀어주는 데 약간 늦었습니다. 알미르. 알미르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가 많습니다. 네. 울산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측면에서 볼 잡고 가운데로 올려줬습니다. 킬러입니다. 슛! 아, 벗어났습니다. 글쎄요, 아쉽네요. 전반 초반에 김신욱 선수죠. 김신욱의 오른발 슈팅이 아~ 벗어난 미소로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도 그 측면에서 잘 올라왔고 오른발을 네. 갖다 댔는데 벗어났습니다. 볼을 헤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뚝 떨어지면서 발을 순간적으로 네. 하면서 대기는 했습니다만 네. 뒤쪽으로 연결. 슬라브코. 자, 오장훈 쪽으로. 자, 오장훈의 패스 연결입니다. 슬라브코. 지금 오장훈 선수도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풀고자 노력하고 있고 자, 아, 지금 슈팅 아주 좋아요! 슛! 네, 강력한 슈팅, 골키퍼 장면 자, 후반전 박주영의 활약을 또 기대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경기에서 감각적인 슈팅은 박주영 선수가 좋기 때문에 네, 돌파가 되는데요, 오른쪽 올라갑니다! 지금 많이 잡죠? 네, 한국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잡았습니다. 김승민 선수의 킥 감각이 좋네요. 네, 개인기에서 딸리지 않습니다. 오장은 계속된 패턴 플레이를 많이 훈련을 했는데요. 네. 세 가지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죠. 예, 측면이야 중요해요. 자, 쭉 이번에도 측면으로 우측 봤습니다. 최성곡 들어갑니다. 최성곡 바로 올리죠. 바로 올립니다. 헤딩으로 가더래요. 오늘 우측에서는 오범석 선수가 아주 부지런히 공격 가담도 활발하게 해주고 있고요. 뒤로 살짝 넘겼습니다. 여기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성곡 아, 이게 뭐야? 오리엔슛. 아, 이게 아랍에미리트에 나왔던 그렇죠. 네. 오장은 선수의 그 작전이었었는데. 오히려 저것은 경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이득인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가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내준다는 각도였었네요. 해법 우리가 빨리 차단해서 한 골만 더 터준다면 실타래가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면에서 봤죠. 자, 왼발. 네, 우선 선수 반대는 계속 오른쪽에 네. 가서 플레이하는데요. 자, 대각선 올려줘. 김동현 헤딩 떨어뜨립니다.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고 헤딩. 자, 속구친 볼. 아, 잘 밀어줬습니다. 이천수죠. 이천수. 자, 이선수 측면으로 따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을 상당히 잘 아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자, 힐 패스 좋습니다. 오장은 그렇죠, 잘 맞으러 돌아갔습니다. 전에 네. 홍명보 감독이 배려를 했어요. 예, 뒤에 한국 올려야죠. 그래서 수트로 올라갑니다. 헤딩 못 맞고 다시 한번 우측으로 갑니다. 오장은 두 사람 세 사람 사이 내주고 또 올라옵니다. 자,
김승용이 나오고 심우현이 들어갔습니다. 오장은 볼 잡아서 일단 멈추고 자 돌리면서 네, 직선 트루 패스 걸려 넘어집니다. 뭐 김준수 선방했어요. 아쉽만. 자, 또 뭔가 또 예, 또 조심해야 돼요. 배우세요.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에듀, 에듀가 백박산 쪽으로 쭉쭉 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 측면에서 열립니다. 자, 반대편에 움직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걸렸어요. 걸렸어요. 스위치. 슛! 골키퍼 들어갑니다. 다리에 걸립니다. 아, 산드로. 네. 조금 약하게 걸렸어요. 네. 그야말로 양 팀이 일진일퇴의 경기. 그리고 접어놓고 앞에 정면에서 올려주는 상황도 골키퍼에게 걸리고 말았고요. 상황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비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하고 박태희 선수가 오른쪽에 수비를 담당할 텐데 패스미스를 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오장은 몸싸움에서 이겼고요. 자, 측면 쪽 잡게 두고 오장은 오장은 네. 오장은 넘어오나요? 오장은 마지막에 걸려줬고 아, 이거 잡아나갔고 반면에 대구는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아, 대구는 안정된 수비를 했어요. 역시 네. 대전의 데닐슨, 정성훈, 슈바의 수비는 사실은 대구 쪽으로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아! 자, 다시 한번. 오장은! 자, 뒤쪽에 나오는 선수 없나요? 올려줍니다. 헤딩 떨어지고 오장은! 아! 그러나 막힙니다. 아, 강가적인 열분했어요. 자, 보시죠. 오장은 툭 찍어주고 본인은 살아 들어가는. 전반에 한 골이 먼저 나고 나서 지금은 양 팀이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경기에 조석기 좀 그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정은 마이크가 없었습니다만 대단히 유기적인 판정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오성령 반대편이죠. 이종민이 연결해줬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반대편에 정경호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정경호 선수를 맞습니다. 오성령이 기다립니다. 볼 빼고 있는 자, 오장은 정경호 선수 움직이는 장면 저 장면이에요. 자, 직접 올라옵니다. 단독해 뺍니다. 중앙 쪽으로 선수만 본인의 목숨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들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줄 때 욕심을 내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죠. 아, 저것이 위험해요. 정경호 컨트롤한 이후에 네. 다음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동작을 최대한 빨리 하라는 것이 배벽 감독의 오늘 경기에 임하는 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오른쪽 공간이 비입니다.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슈팅이 골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아주 네.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슈팅이었는데 아, 골인 줄 알았어요. 박지현 선수 돌아서면서 박지현 플러스 올렸습니다. 자, 좋아요. 김승기 왔다! 골키퍼 정면으로 나가네요. 이 과정에서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그렇죠. 슈팅까지 잘 갔습니다. 자, 오바 패스 헤딩 처리합니다만 자, 높게 뛰어옵니다. 자, 올려주고 약속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뒤에서 수비가 쫓아들어오는 중앙 선수 두 명의 중앙 스트라이커로 투톱으로 배치가 되고 박지영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으로 나가서 들어오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올리고 있습니다. 압박했죠? 압박했습니다. 자, 왼쪽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오장은 자, 반대편으로 날개를 펴줍니다. 아, 파스 떨어지고 발끝에 접고 김성영 돌파 시도. 김성영 앞에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슛! 아, 네. 앞에 분위기를 바꾸게 되죠. 김성현 선수가 아주 돌파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중동 원정 때만큼만 네. 보여주면 또 아주 시원스러운 골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붙이죠. 네. 자, 뛰어놓습니다. 자, 뒤에서 헤딩 감독입니다. 헤딩 커트. 이제 한 중간 정도 좀 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네. 사실 아시아 축구도 성장을 해서 네. 자, 빠르게 땅골 연결. 아메다코 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잘 나갔네요. 자, 하태기 직선. 다시 흘러 한번. 그렇죠. 오장. 앞쪽으로 선수 패스. 위그로 위그로. 잘 보내요. 가 잡는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네.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24번의 앞바스. 공격 가담이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 오늘 김승용 때문에 공격이 가담. 자, 오장은 프리패스 들어갔습니다. 잘했습니다. 따르면 지금 그 무하메드 자파르 골키퍼는 상당히 나와서 펀치하거나 공중골 세이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겨냥한 겁니다. 오른쪽 깊이 파고듭니다. 오장은 백지훈 다시 오장은 그렇죠. 리브 나가면서 프레 네. 연기훈 돌파 시도. 자, 측면에 있는 오장을 봤습니다. 오장은 자, 가운데로 크로스 자, 올려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상호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헤딩 박동혁. 오장은 처리. 자, 멋진 패스로 브라질리아. 오늘 뭐 카메라 기자들이 네. 사진을 찍게 된다 하더라도 두 명이 같이 붙어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샷을 놓고 투샷을 막히는데 노병준 선수가 밀렸어요. 네, 본인이 스피드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 가운데로 이준호 올려줬습니다. 헤딩 가슴으로 잡는 이제